그런 것도 없어요. 내가 생각해도 나중에 한 살 더 먹고
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느린 공부 두 곡 정도 연달아서 하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를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집에 가야 돼요. 지금 몇 시예요, 실장님? 9시? 8시? 아니, 8시나 됐네. 여기 제일 멀리 온 사람 어디서 오셨어요? 어디서 오셨나요? 부산? 대구! 대구? 그러니까 남편은 혼나잖아요, 빨리 보고.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비강 시장 초원 두 곡 들려드릴게요. 내가 사는 길을 내가
젓가락으로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G 맞나요? G야, G.
죽은 사람도 살려준다는 그 박수 무당 중에 최고의 박수 무당입니다. 이제 그 구슬 시작하겠습니다. 아 근데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또 그런 얘기 내가 뭐 재미로 삼아 무당이다 무당이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. 근데 또 그럼 진짜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진짜 매일받은 거 아니냐고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집에 덕담을 모셔놨네 뭐 반지를 모셔놨네 어디 가니까 뭘 하고 있네 이런 소리들 막 드라마 좀 그만 보세요. 나 진짜 드라마 작가보다 소설을 더 잘 쓰는 것 같네. 아, 이제부터 구슬 시작하지. 네. 아 맞아 나 무성인데 행사하지마 무당도 협회장이잖아요. 무당도 이렇게 모아놓은 협회 거기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. 거기에 초대돼가지고 가잖아. 내가 아주 작두를 타는 장르 차야 저 이름 뭐지? 아 실장님! 갑자기 뭐가 나? 뭐가 들어왔다가 나갔었는데 나 그때 행사 때는 작두를 타면서 장물을 쳐야 되니까 잘 날 좀 달아서 근데 뭐 하라고 할까? 미러미러 하면 이렇게 돌아서 지금 사랑하는 날인 건데 사랑해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? 아무 뜻 없이? 즐거운 즐거운 아니 그래 실장님 이거 좀 말해봐 실장님 뭐란다? 실장님 뭐란다? 너무 짧은 게 좋아요.